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정의원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새해 첫 일주일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해를 맞아 다짐했던 목표들은 잘 이루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작심삼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무언가를 꼭 이루게 될 테니까요. 다정애와 함께 차근차근 목표한 계획들 이뤄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응답하라 다정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이태원 참사 청문회를 지켜본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애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MRPA님께서는 사람이 169명이 죽었는데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다니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정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2964님, 참으로 안타깝다. 사과는 할 수 있다. 특정인에게 정치적 책임을 몰라하는 자체가 우습다고 하셨는데요. 누가 봐도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는 정치인들부터 사퇴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WC2님께서는 청문회를 보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나라의 큰 사고들을 지나왔지만 고치고 개선된 건 굉장히 미비하고 또 일어난다면 또 아무것도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황금알님,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자리들이 오리발을 내고 있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희웅님, 코로나 이전과 올해 헬로윈 축제의 사전 조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무적 책임이 아니라 헌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정이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